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 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 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범위가 확대된 크라우드 펀딩, 벤처 기업들에게는 단비가 될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생기업들은 기술력은 있는데 자본력은 떨어지고 그래서 자본을 조달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인터넷에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소액씩 자금을 모으게 되면은 이게 거액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자금을 모으는 걸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데 이걸 공식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창업하는 기업들, 신생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넓어지게 될 것이고요. 개인을 포함해서 투자자들의 기회도 좀 넓어지지 않나 싶은데요. 또 이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위험성도 커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천창민 연구위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천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창민입니다. 네. 먼저 크라우드 펀딩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했는데요.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또 아닙니다. 또 말씀드릴 거가 예. 네. 상당히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군중이나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라는 말하고 네. 그다음에 자금을 대우주다라는 펀딩이라는 말이 합쳐진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인터넷과 맞물리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자금들이 보다 더 이렇게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떠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원래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예전부터 이제 기부나 후원의 형태로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대출 방식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고 가장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인데 이제 2012년 4월 달에 네. 미국의 잡서법에서 이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까지도 이제 허용하게 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이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2012년에야 공식화가 된 거군요. 네, 공식화가 됐지만 이제 네. 뭐 이게 현재도 미국에서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연방법상으로는 아직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대신 방금 말씀드린 이제 유형 중에서 유형이 네.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부 후원형하고 예. 그다음에 대출형만 현재 이제 미국에서 현재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후원형, 대출형, 증권형 그리고 지분형. 기부형. 기부형. 예. 예, 그렇게 되는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러면 투자자의 자격이나 투자 한도 이건 어떻게 정해졌나요? 네, 이게 이제 먼저 투자 자격이나 투자 한도라는 말 자체가 네. 결국은 이거는 이제 이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이제 개정이 통과가 되었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에 대한 자격 자체는 결국은 투자자를 아무나 다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반 개인도 되고 법인도 모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게 되면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하고 자기 자본이 이제 10억 원 미만인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 한도를 이제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연간 한도가 있고 그다음에 개별 회사당 네. 이제 투자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총 5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개인이요? 예, 개인하고 예. 이제 자기 자본이 10억 원 미만인 예. 법인. 그다음에 개별 회사당 발행 회사당은 한 200만 원 정도까지 예,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금액이 작다라는 네. 이제 이런 비판이 있어서 자본시장법 자체에서는 이제 개인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경우에는 네. 그다음에 이제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이제 자기 자본 10억 원 네.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 각각 이제 연간 한도로는 2천만 원, 그다음에 개별 회사당으로는 이제 1천만 원으로 높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에 이제 법이 결국은 자금 조달 활성화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투자 위험을 다 방어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 한도 자체도
높게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 투자자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인가요? 금융기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은행 네. 뭐 이런 기관 투자자 네. 이런 분들을 말씀하고 이제 적격 엔젤 투자자라든지 네. 그다음에 투자 조합 뭐 같은 이런 이제 법에서 이제 전문 투자자로 열거하고 있는 전문적인 투자자를 이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벤처 캐피탈이라고 부르는 창업 투자 회사 있잖아요. 네네네. 그곳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문 투자자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 네. 이번에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전문 투자자 개념에는 들어가지 않는데요. 네. 이제 본격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데 네. 이제 이번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이제 입법 예고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전문 투자자 등이라는 개념을 써서 거기에 아. 이제 창업 투자 회사도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쭤본 것은 아무래도 벤처 캐피탈들이 이런 신생 업체들에게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혹시라도 배제가 되면은 좀 여러 가지 교통 정리 해야 될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서 시행령에서 이제 그거를 포함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넓은 범위로 이제 우리가 통상 이제 생각할 때 전문가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네. 분들을 이렇게 다 포함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쪽에서도 제한이 있나요, 금액이요? 투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1년에 총 연간 7억 원까지만 이 자본 조달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런 거 아니? 이제 원래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10억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억 원 이상이면 이제 증권 신고서라는 것을 내게 되어 있고 네.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공모를 하게 되면 소액 공모라고 해가지고 일정한 자본시장법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절차도 다 없기 때문에 이게 10억 원 정도까지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7억 원 정도까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7억 원을 잡았습니다. 네. 아, 지금 또 막 떠올랐는데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전문 투자자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네, 당연히 들어갑니다. 예, 사모펀드. 예. 사모펀드도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킥스타터 이런 데가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업체로 좀 유명한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차차 생기고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보다는 먼저 하고 좀 많이 활성화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곳이 킥스타터인데요. 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방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현재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킥스타터는 후원형을 전문으로 하는, 내지 네. 보상형을 전문으로 하는 크라우드 펀딩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하는 크라우드 펀딩 활동은 유형 중에서 말씀드리자면 후원형, 보상형을 네. 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형을 허용하고 있는 곳은 그러면 우리나라 외에도 별로 없나요? 아닙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는 법은 만들어졌는데 예. SEC라는 우리나라 이제 금융위원회나 네. 감독원과 같은 거기에서 이제 하위 법령을 안 만들어서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예. 개별 주 단위에서 자기 주에 주에서만 하는 크라우드 펀딩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또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25개 주가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규제가 없어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이런 없어서. 그 예. 각 국가마다 예. 이렇게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현재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를 넓혀가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데 네. 정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젊은이들도 있고 네. 혹은 젊지 않아도 네, 뭐 창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면서 창조경제와 이 벤처 열풍이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이 법안 자체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목표로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신생 벤처 기업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생 이제 원래 이제 그 보통 죽음의 계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제 원래 회사가 이제 설립되고 난 후에 1년에서 한 3년 사이가 소위 이제 수익이 없이 자금만 네. 투입되는 이제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때 속된 말로 이제 자본금 다 까먹는 시절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단계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면 네. 이러한 회사들이 이제 수익을 내고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신생 벤처 기업들을 살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일자리를 좀 창출을 해서 네. 우리 경제를 좀 살려보자라는 그런 취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투자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어떤 기준은 이번에 네.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투자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이제 그 7년 미만인 기업으로 일단 정해져 있고요. 창업한 지. 예, 창업한 지 예. 7년 이제 이하인데 이제 예. 이걸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면 네. 이제 이 업권마다 그러니까 업종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생명공학을 하시는 이제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자금 이제 그 특정한 생명공학에 대한 라이센스를 특허를 개발하기 위해서 보통 한 7, 8년에서 그렇죠. 뭐 10년 정도까지 길게 예. 걸리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7년 정도쯤 돼야 이제 일반 IT 기업 정도의 신생 기업 정도 그렇죠. 수준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영화 같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 형태로 이제 예. 그 자금을 모집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업력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도를 업력을 7년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종류별로 따진다면은 이제 풍속을 좀 해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제외하고 그 네. 외에는 되도록이면 굉장히 넓게 기업들이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점 들어서 지금 주의할 점도 좀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예. 그 나머지는 다음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천창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2588, 2588, 대리운전 북주다. 오빠야, 니 마이 무다 이거. 고마, 대리운전 불러가. 집에 가래. 한번 불러볼까? 2588, 2588.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네, 생생경제 3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스마트 IT 뉴스 시간이 있는데요. 어제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배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 수수료를 없애겠다. 수수료 제로를 선언을 했고요. 또 다른 업체들도 이 경쟁에 나설 채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치킨 게임 하니까 걱정이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주치의는 오늘 노무 상담입니다. 근로계약 내용과 또 직장 내 질서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취업 규칙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부과가 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의 애플리케이션 예스나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미래가 궁금해? 스마트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마트 IT 뉴스. 스마트 IT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정보라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였죠. 이 배달의 민족 갑자기 발표를 한다고 해서 들어봤더니 수수료를 없애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수수료를 없앤다는 게 어떤 수수료인지 일단 궁금한데 그 설명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그 배달 앱이라는 게 스마트폰으로 동네 중국집이나 치킨집, 야식 네. 같은 걸 시켜 먹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수수료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전화하는 대신에 네. 앱으로 주문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주문이 진행이 되면은 배달 앱에서는 이 금액의 일정 부분을 떼어가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 금액은 네. 이제는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배달,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주문 수수료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됩니다. 예. 결제까지 다 진행을 한 상태에서의 결제 수수료를 가지고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네. 이거를 0%로
낮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자신들도 매출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보니까요. 또 같은 네. 배달앱 서비스를 하는 요기요라는 데도 뭔가 수수료를 없애겠다라고 나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업계에서 네. 그것 때문에 화제가 예. 됐었어요. 네. 지금 이 배달 앱 시장이라는 게 크게 세 개 업체가 나눠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두 개 업체,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 요기요. 그리고 네. 또 뭐가 그리고 있죠? 또 하나 배달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배달통과 요기요는 합병을 해서 한 회사가 됐고요. 네. 서비스는 두 개 있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켜보는 입장이나 소비자나 예. 아니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네, 다 비등비등한데 네. 어느 한 곳에서도 그 뭐랄까 우세하진 않으니까 네. 다 신경을 써야 했잖아요. 네, 네. 뭐 제가 치킨집 사장님이라고 치면은 배달통도 신경 써야 되고 배달의 민족도 맞아요. 신경을 쓰고 요기요 신경 써야 하는데 네. 돈은 조금씩 조금씩 다 가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주문이 일어날 때마다 네. 살짝 얼마씩 뭐 예를 들면 10% 안팎이 거의 업계 평균이었는데요. 예. 제가 뭐 만 원짜리 치킨을 팔았다고 치면은 천 원 정도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배달통에 가져가고 있었던 거죠. 꽤 많이 내네요. 그래서 뭐 이게 업체마다 네. 뭐 계산 방법에 따라서 뭐 우리는 10%가 아니다 아니면 어디는 뭐 15%다 왔다 갔다 하긴 했었는데 네. 뭐 그냥 돈으로 따지면 천 원에 불과하지만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큰 돈이었던 거죠. 그럼요.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떤 전쟁으로 봐야지 될까 좀 그 궁금하기도 한데요. 일단 네. 소비자들은 여기에 영향을 크게 안 받게 되죠. 당장은 전혀 바뀌는 게 없습니다. 네, 소비자들 그냥 주문하면 되잖아요. 네, 똑같아요. 네. 대신에 이제 상인들 입장에서 네. 그동안 뭐 얼마씩 떼가던 게 줄어드니까 네. 뭐 예를 들자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만 떼는 거 외에는 따로 나가는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좀 영세한 업자들에게는 괜찮겠네요.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 바로 결제 수수료, 이 방법을 쓰는 업체들은 네. 다른 치킨집, 다른 짜장면집, 다른 야식집보다 네. 눈에 띄는 자리에 보여줬었거든요. 아, 일종의 광고처럼요. 예예. 네. 예. 그러니까 배달앱에서는 수수료를 좀 떼어가는 대신에 예.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에 보여주겠다. 네. 요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정말 편하게 배달 앱이라는 거를 통해서 주문을 하면 우리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다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걸 판매하는 치킨집이나 뭐 짜장면집이나 이런 곳들은 비용 부담을 다 해오고 있었던 거네요. 이게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긴 한데요. 네. 이왕이면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 보여주고 싶으시니까 그렇겠죠. 예, 이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상인들에게 그 부과하는 수수료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이제 안 받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의미는 어떤 건지. 당장에 네. 그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금액을 네. 포기하면서 이 시장을 더 키워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수수료 떼가는 게 걱정돼서 예. 이 방법을 쓰지 않는 치킨집, 중국집, 뭐 야식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곳들에 그런 걱정, 수수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와라. 그냥 우리 앱으로 예, 들어와라 라고 예. 말씀을 드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매출 포기를 하는 게 상당히 크지 않아요? 이 수수료로 벌어들였던 매출이. 제가 어딘가 보니까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한 30%의 매출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던데요. 예. 그것 때문에 더더욱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매출액의 30%라고 했는데 작년에 배달의 민족 매출액이 291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30%면 한 90억 원 조금 못 미치는데 예. 반올림을 하면 또 100억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올해에는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말은 안 했지만 이 바로 결제하는 이 방법으로 결제되는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네.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선택을 내린 것인가
에 대해서도 네. 다들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치킨 배달하는 업체들이 들어있는데 치킨 게임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업계가 서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면서 내가 고객을 더 많이 가져가겠다 이런 경쟁 아닌가요? 업체 그 배달 앱을 하는 세계에서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상인들 입장에서는 예. 지금 현재로선 이 방법이 전혀 나쁠 게 없긴 합니다. 나쁠 게 없으니까 일단 들어가긴 들어가겠죠? 예. 네. 예. 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게 뭐가 있냐 하면은 네. 당장은 치킨 주문하는 거 우리가 대신 편하게 예. 앱으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네. 네, 이 배달 앱을 서비스하는 이 회사에서 실제 배달 음식을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음식 장사는 하지만 배달해주는 기사님이 없던 식당에도 네. 배달 서비스를 대신 해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배달의 민주 회사 본사가 있는 서울의 일부 지역만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은 돈 받겠네요, 수수료를? 이거는 돈을 받겠죠. 네. 그러니까 배달 앱 자체는 거의 무료로 가고 있지만 네.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고 보면 되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어제 나왔어요. 저도 관심 많아가지고 좀 들어봤는데 배달의 네. 민족이 워낙 투자를 많이 받았다. 벤처캐피탈로부터 받은 자본금이 넉넉하기 때문에 좀 까먹으면서 시장 키워도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맞나요? 실제로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500억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을 받았고 그랬죠? 넉넉한 거죠, 자금이서 예. 당장은 힘들지라도 장기적으로 버텨서 1등이 되면 그때 돼서 흑자 전환을 해도 상관이 없다입니다. 네. 아 그리고 지금 이 업체도 대부분이 다 적자 기업이거든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배달의 민족 작년 매출액이 200억 원이 넘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적자 규모는 150억 원. 그래요? 규모예요. 예, 예. 저도 예, 놀랐습니다만. 네, 그러면은 일단은 그걸 흑자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결국은 시장을 많이 넓히고 내가 많이 장악을 해서 그걸 가져가기까지는 약간 좀 희생을 하겠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누구나 한 번씩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천으로 네. 옮기는 게 예, 어렵죠. 어렵죠. 네. 그리고 당장 작년에는 100억 원 매출을 벌어들인 그 매출은 포기한 거고 네. 만약에 이 방법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예. 올해에는 몇백억 원의 매출을 벌어들일 수 있음에도 네. 우린 앞으로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거기에 다들 의미를 두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좀 더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포석을 두겠다라는 좀 열린 해석으로 봐야지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정보라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 주치 경제 주치 오늘은 노무 상담 시간입니다. 노무법인 동인의 허영만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바쁘신가요, 요즘 어떠세요? 네, 휴가철 전이라 좀 예. 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까? 그렇군요. 바쁘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가 또 뭐 임금 피크제 얘기도 하고 예. 뭐 이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의도 좀 많을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예. 아무래도 네. 그 회사에서 네. 질의를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 문의하는 좀 질의가 좀 있습니다. 개인들도 좀 문의를 하나요? 그 가끔 가서 상담에 그런 부분에서 뭐 게시판에 오기도 하고 예. 전화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거기에 걸리는 분들이라면은 저라도 다 궁금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그 취업 규칙을 변경해야지 적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 중요한 근로 조건을 이제 취업기 측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임금 피크제라고 하면 이제 임금이 어느 네. 결정점에서 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취업 규칙을 사업장에서는 변경해야만 가능하게 되겠죠. 취업 규칙은 그러면은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 사업장에서 근로 조건을 결정할 때 원래 사업주하고 근로자가 1대1로 결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뭐 규모가 작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규모가 커지면 좀 일괄적으로 예. 결정할 필요성이 사업주가 있을 예. 거고요. 그다음에 뭐 직장 질서 같은 거, 복무 규정이나 이런 걸 그다음에 근로 조건을 좀 획일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결정하려고 네. 하는 것을 보통 취업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노조가 있는 데라면은 노조와 함께 뭐 합의를 해야지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사용장량 만드는 거예요. 예, 취업 규칙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전체 그 사업장의 근로 조건이나 복무 규정이나 직장 질서를 네. 확립하도록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사업주가 너무 임의대로 예, 그렇죠. 만들 수가 있잖아요. 내용을. 예. 그래서 저희 근로기준법 93조에서는 어떤 사항을 명시하도록 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근데 이 취업규칙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나요? 아, 아니요. 그 현재 우리 그 나라 법에는요. 네. 근로기준법에는 그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네.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10명이 안 되는 사업장, 좀 영세한 곳이라면은 취업 규칙은 없겠군요. 없어도 되는 거고요. 있으면 예, 뭐 만들어도 좋은 거고. 예. 그런데 그러면은 사용자가 이거는 제가 물어보면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취업 규칙 내용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예. 이제 법에서 그런 전체적인 걸 결정하다 보니까 너무 임의대로 만들 네. 수가 있어서 법에서는 반드시 이제 명시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대략 1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3가지요? 네. 그래서 예. 보통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게시판에 있는 걸 보면 되게 두꺼울 텐데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근로시간, 네. 뭐 휴게, 휴일, 휴가. 예. 이거 중요하죠. 그다음에 임금의 계산 방법, 네. 지급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해놓게 되고요. 그다음에 퇴직에 관한 사항, 뭐 안전 과 보건에 관한 사안, 예. 그다음에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관련된 사안이라든가 네. 이런 재반, 그다음에 또 사업장에 있다 보면 징계, 뭐 사업장에 문제가 네. 있으면 징계를 그렇죠. 임의대로 할 수 없어서 징계를 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이건 의무 사항이고요. 네. 뭐 좀 뭐냐 청취자들이 잘 안 들을 수도 있는데 가족 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가족 수당이요? 예, 예 그런 부분이 근데 이제 없으면 예. 사업장에서 그것을 안 해도 되겠죠 안 써도 될 텐데 네. 뭐 승진이나 승급에 관한 사항도 원래 쓰도록은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 예. 부분은 해당 사업장만 그런 부분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13가지. 예. 네 이걸 그러면은 명문으로 그러니까 책이나 뭐 네. 책자나 이런 걸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업장은 취업 규칙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나요? 예. 예. 그 취업 규칙이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장에서 근로 조건이나 복무 규정 질서를 예.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사실 그렇게 안 만들고 운영을 할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우리 회사에서는 예를 들면 상여금은 뭐 분기에 뭐 계속해서 지급해 네. 왔다든가 휴일과 휴가는 이렇게 그 뭐냐 네. 어떤 방법으로 해왔던 이런 관행이 있으면 뭐 불문법이죠 법에서는 네. 그런 관행도 취업 규칙에 해당된다고 해석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사업주가 취업 규칙을 뭐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해서도 뭐 네. 그럴 수가 있을 거고 네. 통상 임금 이런 것도 그럼 여기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통상 임금 그래서 이제 관행대로 해왔던 회사들이 많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사업주가 맞습니다. 아까 내용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법에 명시되어 그 명시 사항이 예. 있었던 것처럼요. 뭐 이미 한번 정해진 걸 이제 변경을 하려고 할 때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특히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중대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 우리 근로기준법 94조에서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건 근로자 예, 과반수에 해당되는 노조가 있는 경우는 노조의 동의. 네. 아니면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하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예, 통상 임금할 때도 많이 들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로자의 의견을 안 듣거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예, 최초 취업규칙 작성을 할 때는 네. 그 유불리가 없는 거죠. 어찌됐건 예, 처음에 그럴 때는 그렇죠. 그다음에 유리하게 변경할 때는 법에서는 의견만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에. 예, 예. 의견만 듣기 때문에 듣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게 아니기 임금 때문에. 임금 막 더 주겠다 막 이러는데 바꿔도 그렇죠. 되죠. 유효한데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불리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못 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 그 내용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네, 무효가 된다. 그러면은 어떤 것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하는지 이걸 두고도 해석이 분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예. 현재 그 논쟁이 되는 것도 이런 부분도 포함하는 건데요. 그 취업규칙이 어떤 게 그 유리한 변경이고 불리한 변경인지에 네. 대해서 명확하게 법에선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의 판례나 행정해석 이런 네. 해석을 통해서 존재하는데요. 좀 몇 가지를 보면 네. 먼저 어떤 근로자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있죠. 그런 경우에는 불리한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건 근로자에게 유리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네.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취업규칙 변경 내용 중에서 어떤 일부 내용은 유리하고 네. 일부 내용은 불리하게 되는 경우. 예. 그럼 이걸 불리하게 볼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 앞뒤를 재보고 재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네.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상여금 지급률을 낮추는 것은 불리한 변경인데 네. 상여금 지급 기준이 예를 들면 기본급의 몇 퍼센트 이렇게 될 텐데 다른 기본급을 인상하고 그 지급 비율을 낮추면 예. 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대가관계를 판단해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게. 맥락을 다 봐라. 예,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취업규칙의 내용을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했던 것을 구체화하는 것은 예. 일반적으로 불리익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휴가의 승인, 휴가를 어떻게 쓴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휴가 승인 요건이라든가 기준을 정하고 절차를 뭐 승인을 받아서 네네. 하라는 것을 취업규칙에 정하는 예. 경우에는 그 자체가 뭐 까다로워져서 불이익 변경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예. 않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을 할 때는 근로자들이 어쨌든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유효하다라고 했는데 동의하는 근로자들은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으면 되나요? 예, 그 원래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현재 예를 들면 사업장에서 네. 과장에게만 불이익한데 예. 그 불이익한 걸 그럼 과장의 과반수만 동의 받아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대리가 과장이 네.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동의하는 주체는 현재도 불리하지만 장래 나에게 다가오는 불리한 사람도 그 사람의 포함을. 과반수를 해야 유효하다는 거고요. 예.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회란 많이 돌리잖아요. 맞습니다. 회사 규모가 안 클 경우에는 예. 자 사인해 보고 맞습니다. 이러면은 누가 사인했으면 따라서들 사인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 변경 절차와 관련돼서 예. 좀 회람식이나 동의식 네네. 이렇게 흔히 솔직히 많이 하는데요. 예. 법원 판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기본 원칙이 뭐냐면 근로자의 집단적 회의 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아, 집단적 회의를 해야 되는군요. 회람이 예. 아니라. 예, 예. 예. 그래서 만약에 회람, 부서별로 뭐 사업장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부서별로 회람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이런 내용을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네. 자유로운 그런 게 배제된 사업주의 영향이 그렇죠. 적극적인 영향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토론에 입각해서 결정돼야 네. 유효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막 이 방송 들으시고 회람 돌면 무조건 아닙니다. 막 이런 분들 생기지 않을까요? 실제로 예. 그 뭐냐 그 전에 이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회람 형식으로 많이 하다가 네. 이제 노동조합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신생 노동조합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요즘에 이제 관할 지청에서도 변경 절차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있는 거니까 대법원 예. 판례에 의해서 그래서 좀 절차를 집단적 회의 방식이나 이런 부서별 영향이 없는 네. 이런 회람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저도 이제 피사용자 입장이 있다 보니까 사용자들의 편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취업규칙을 또 불이익하게 변경을 하면서 집단적인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요. 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효력을 인정한다. 이런 예외 조항이 또 있더군요. 네. 지금 현재 예. 뭐 뉴스에도 보면 당정에서 예. 사회통념상
임금 피크제 같은 게 네. 도입되는 게 사회 통념이라는 게 정말 추상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 대법원에서 판례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몇 네. 가지를 이제 말하는데요. 근로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네.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 취업 규칙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대상 조치 이런 네.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실은 그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근로기준법 94조에서 정한 예.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구하는 것을 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걸로 사법적 판단으로 이 문제를 입법권이 예. 침해된다는 비판은 있습니다. 이 네, 부분에 당연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취업 규칙 이야기를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서 상담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무법인 동인의 허용만 노무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선물 받으실 분은 9643님이고요.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수선 여기까지고요.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앱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